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장사항인데요. 바람은 좀 불고 있는데요. 파도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잔잔한 편에 속하네요. 근데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여기서 삼치가 들어왔나요? 자, 이쪽으로는 전부 루어 낚시를 하시네요. 저 안쪽으로는 찌낚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는 루어 낚시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안에선 고기 튀는 소리가 들리네요. 바람에 비닐이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 허락을 안 받은 통이라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분이 온 것도 같으고요. 예, 삼치가 올랐네. 이야. 엄청 크네. 와. 자, 삼치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엄청 크네요. 와.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삼치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시즌이 끝물 같은데, 그래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삼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통에 놓고 계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자, 이 삼치는 이빨이 날카로워 갖고요, 맨손으로 빼면 안 됩니다. 어우, 많이 잡으셨네. 네. 와. 몇 마리세요? 모르겠어요. 여러 명도 같이 잡은 거. 자, 많이 잡으셨네요. 한 2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왔나요? 자, 왔습니다. 자, 크네요.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가지고요. 와, 엄청 큽니다. 예. 와. 자, 삼치가 엄청 큽니다. 자,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자,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엄청 크네. 크다. 빨리 낚싯대 가져와. 낚싯대? 어차피 서프 없잖아요. 어? 서프대가 없잖아. 있어 하나 또. 난 안 해도 돼. 난 이미 와, 난 지금 어느 정도를 잡았어 오늘? 예, 두 마리에. 열심히 했어요? 어? 빨리. 하나 그냥 온 거야? 오, 얘 진짜 크다. 왜 이렇게 많이 잡아? 와, 야, 뭐 바람 터진다더니 이게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도 삼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사항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이쪽 팀은 찌 낚시하시는 분. 와.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서는 로어 낚시를 하고요. 이쪽엔 찌 낚시를 하시는데, 자, 고등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요, 수온이 많이 내려가고 바람 많이 불고 해갖고 여기가 장사하기에는 고등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꽁치가 많이 나왔는데, 아, 아닙니다. 빈낚싯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찌 낚시는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한 찌 낚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일행분들 같아요. 오늘 어떻게 포인트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를 잘 찾으셨네요. 자, 한 마리 더 올라오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또 날씨가 오후 들면서 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요. 기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히트입니다, 히트. 자, 장사항에는 아직도 대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예. 아, 예, 엄청 큽니다, 영화. 엄청 크네. 오, 와, 한 50cm 넘는 것 같아요. 와, 대물이 올라왔습니다. 자, 볼리가 되었습니다. 엄청 큽니다. 자,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우, 엄청 많이 잡으셨네. 와.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사항입니다.